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11월 위기설의 핵심 두 건의 1심 선고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한준호 최고위원, 지도부 최고위원이죠.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가 조작 기소다라면서 판사를 상대로 여론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해서 논란이 일 걸로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무죄 탄원이 있더라고요. 국민들께서 직접 해주시고 올려주시는 건데 네. 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많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론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판사들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서는 블로그 글, 댓글 하나하나까지 다 살펴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굉장히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그러면은... 듣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론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자, 댓글 하나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판사들이 댓글 가지고 판결을 내리진 않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런 거를 다른 말로 인민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여론을 모아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는 것을 주장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법리라든지 법치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론전을 통해서 판사를 겁박하고 압박하고 사법부에게 영향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저 한준호 의원의 말이 굉장히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행태를 쭉 보게 되면 검사 탄핵하는 거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다 기각되고 각하되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인데 계속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사를 탄핵하겠다. 이런 말하자면 여론전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 재판부까지 겁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정치의 사법화가 그냥 뭐 사법화의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정치가 사법을 장악하겠다는 것처럼 저는 들려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지도자로서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덕목 중에서 가장 나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네.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삼권분립에 대한 존중이라고 보고요. 그 어떤 지령처럼 떠받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좀 매우 나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사법부의 판단이 판사 한 명의 주관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이미 이 취약한 우리 그 사법체계에서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보실까는 각각의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이는데요.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그런 명품백이나 아니면 도이치모터스의 불기소 건으로 아 이게 검찰이나 경찰이 기소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라는 면에 있어서는 아 신중해야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수사 심의를 열 수도 있고 아니면 레드팀을 가동해서 위법한 게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 또 이런 중대한 특히 정치적으로는 정쟁의 이런 이슈가 됐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어떻게 보면 편협한 판단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신들이 분명히 수사기관에도 있고요. 또 그 네. 판결을 하는 재판에 대한 사법기관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론전으로 이렇게 대놓고서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반론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한준호 최고위원은 또 언론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방으로 밀리고 우리가 탈탈 털어왔고 이렇게까지 털리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수세에 몰려야 되느냐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면에서의 또 그 민주당 지지 자들과 국민들한테 호소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